새벽 중계 끝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침에 네. 축구까지 하고 영상 하나를 찍게 됐는데 왜 찍게 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둘이 찍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에 옵사이드 관련해서 오심 상황을 저희가 한번 다뤘고 이후에 오디오가 뭐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가 된다면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마침 공개가 됐어요. 챔피언스리그 아마 경기 직전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일단 자 일단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좀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뭐 해석 저 완벽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뭐 경합하고 있다, 뭐 경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부심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심에 그냥 뭐 지켜보자, 그냥 둬라. 그런 다음에 이제 부심이 아 오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VAR에서 여기에서 possible offside Diaz, 루이스 디아즈 오프사이드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쭉쭉쭉 전개가 된 다음에 VAR에서도 이제 상황을 이제 돌려보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공찬 시점 한번 그쵸. 보여주자. 화면 봐야 그 되니까. 타이밍이니까. 맞아, 맞아. 옵사이드가 이제 판정이 되는 그 기준이니까. 근데 주심이 여기서 No worry. No worry, mate. 뭐, 걱정 마. 요거는 좀 이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 나 알고 있어. 옵사이드인지, 뭐, 온사이드인지 알고 있어. 뭐, 요 느낌일 수도 있고. 쭉 가다가, 리플레이 오퍼레이터라고 여기 돼 있는 건 아마, VAR 그 심판분 말고 아마 비디오를 이제 돌리시는 분, 그분 같아요, 오퍼레이터. 이거 한번 봐봐라. 여기 좀더 가까이 가 있는 타이트 앵글 여기 있다. 이거 한번 보면 어떠냐. 선 긋는 기준 되는 거, 로메로 맞죠? 옵사이드 기준, 그쵸? 예, 선 로메로 기준. 맞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아, 요 각도로 보면은 좀더잘 보이네요. 이 각도로 한번 볼까? 그러니까 VAR이, 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2D 라인 그려야 되겠죠? 다리 라인 맞춰서. 그래서 VAR에서 체크 다 하고, 체크 완료. 체크 완료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심, 뭐 경기 재개 얘기하고, 주심도, 뭐 잘했습니다. VAR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VAR도, 오케이, 고마워요. 근데 주심이, 잘했어. 다들, 뭐, 굿 프로세스. 아주 좋은 프로세스다. 얘기하는데, 오퍼레이터가, 웨이트 하더니, 잠깐만요. 근데, 온필드에서, 오프사이드로 처리했다고? 이 결정 지금 뭐 괜찮은 거예요? 하니까 어시스턴트 VAR이 오프사이드 골 이거 옵사 골이야. 이거 그러면은 골 아닌 거 맞아.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무의식적으로 얘기할 거 그런 다음에 that's wrong. 잘못됐다. 잠깐만,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데? 방금 생각해보니까 방금 거 온사이드였잖아. 왜 예. 옵사이드야? 이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VAR이 뭐라고?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 오퍼레이터가 지금 온필드 상황에서 그 디시전이 그 결과가 오프사이드가 돼버렸다고 여기서 워즈를 쓰는 건 이제 전에 돼버렸다 그쵸, 전에 뜻이잖아요. 돼버렸다.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맞는 거야? 야 이거 온사이드야. 뭐야? 우리가 분명 보여준 자료도 온사이드라고. 근데 이미 상황은 오프사이드가 된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VAR이 욕을 합니다. 오, fuck.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VAR 상황 얼마나 급변하겠어요. 급격하게 돌아가겠냐고. PGMOL의 담당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올리라는 네. 사람이. 이 올리가 멈추라고 했다고. 왜냐면 지금 상황이 그래.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분명 있으니까. 온사이드라고 봤는데 갑자기 주심은 옵사이드로 아예 상황을 처리해버렸으니까 그죠? 아니야, 아니야. 이따 빨리 멈춰야지, 멈춰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VAR도 막, what? 이러면서, 지금 무슨 상황이야? 막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만큼 큰 상황인 거를 인지는 한 겁니다. 이거 온사이드래. 근데 여기서 VAR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can do anything. 할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어떻게든 경기를 멈췄어야 뭐 이제 되거든요. 그건 있어요. 예. 규정상 저 말을 한 시점이 만약에 토트넘 쪽에서 프리킥을 처리한 다음이면 VAR이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개입이 못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 전까지 이렇게 막 얘기 나눴던 상황들을 보면 예. 분명 좀 빠르게 인식을 했으면 바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VAR 주심도 그렇고 어시스턴트 VAR도 그렇고 아까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네, 중간에. 맞아요. 집중을 안 하고 있었던 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그렇게 약간 형철이가 그 얘기했어요. 얘기하다가 아, 그래. 뭐잘된것 같아. 요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금까지 VAR 뭐 지금까지 뭐 우리 실수한 적도 없고 하니까 집중력 부족도 맞지만 이거 좀 아니란 거야. 아니란 거야, 저는 맞아. 아니라고 저도 봐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 그거 약간 그, 왜, 우리가 흔히 이제 무슨 인사 안부 같은 거 부를 때 그냥 괜히 뭔가 어색하고 할 때는 예. 아, 나 괜찮아. 밥안 먹었는데 나밥 먹었어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뱉어버리는 말이 나온 거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그 순간에 집중을 안한 것이 보인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일상생활이고 저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막
저 멀티 일을 잘 못해가지고 뭔가 내가 전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옆에서 마이크 걸면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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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그래 그런 다음에 어 너 이거 좋아한다고? 아 어 뭐라 그랬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일상생활이니까 그냥 뭐 실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는 나는 아니라면 안 된다고 봐.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야 순간적인 집중력의 부재. 이 사람들 진짜 그 중요한 VR 실에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VR 뭐 하고 있길래 여기서 얘기를 안 하냐? 야 거기서 무슨 치킨 짜장면 시켜 먹냐? 야 저녁 메뉴 고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장난치잖아 우리가. 혹시 그래. 진짜 다른 경기들에서도 그동안 그랬던 거 아닌가?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진짜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드러나니까. 뭐 이미 번복을 하긴 늦은 거죠. 사실 저는 그 지난번에 상상했던 상황이랑 오디오가 거의 똑같아요. 저는 요랬을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 사람들 결국 당연히 바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삼아서 아까 막 치킨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건 그냥 농담이고 실제로 그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화면 여러 개 돌려야 되고 여러 개 소통해야 되고 예. 실수할 수 있는 건 맞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 그럴 수 있다. 이해는 가나 근데 그래도 VR 주심으로서 온전히 해야 되는 역할은 결국 올바르게 VR이 개입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결국 한쪽은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지금 오디오 이것만 봤을 때는 VR실에서 제일 정상이었던 사람은 오퍼레이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심판은 아니야. VR과 어시스턴트 VR에서 AVAR 이렇게만 심판인 거지 오퍼레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 감독을 제외하고 주심도 소통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체크를 못했던 거고 VAR과 AVAR도 뒤늦게 오퍼레이터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상황을 인지했던 거고 맞아요. 예.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죠. 약간 힘이 빠지는 것도 있어요. 진짜 이런 걸로 실수를 하는구나. 그게 뛰는 선수들에 대한 그 명경기에 대한 어떤 보상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약간 기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리그고 어떻게 본다면은 아 정말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는 최고의 리그 정말 팬덤이 큰 리그인데 요 리그에서 이거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실수야. 그 바쁜 상황에서도 안일함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었고 집중력을 잃었다라는 게 이거 변명의 여지 없어요. 저는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없어요. 네, 결국은 어디 쪽에서 실수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젠 정말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때다. 무엇보다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규정으로 뭔가 잡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잉글랜드 주심 전체에 책임의식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거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리버풀이 당했으니까 아 우리 팀은 이득받네. 이게 아니라 19개 팀 프리미어리그 팀들 다 정말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지금 이 주심과 이 VAR만 이렇게 좀 안일함이 있을까? 저는 비슷한 상황이 유사하게도 우리가 오디오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전 그래서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가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잉글랜드 주심 전체적으로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 전체가 그래야 돼요. 네, 한번 이게 각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진짜 이후에는 진짜 행동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깁니다. 예. 이거 되게 승부를 보는 분들에게 있어서 무력감을 주는 일이고 아, 그렇죠. 무기력함을 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번 당사자인 뭐 리버풀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어디든 다 돌고 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축구 보면서 판정 때문에 오심 때문에 화났던 경험들 다 많잖아요. 이게 축구를 보는 사람이 늘 하드 한 편만 있는 게 아니야. 라이트하게 이 경기 황금 시간대에 치킨 시켜가지고 피자 시켜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봐야지 했다가 야 근데 주심 왜 저러냐? 요 얘기만 나오는 경기란 말이야. 모든 팀의 팬들이 다 오심 때문에 피해를 봤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맞아요. 심판이 특히 잉글랜드 심판들이 요즘에 문제가 있는 행보들이 많았다는 거. 이제는 진짜 이걸 계기로 그들이 더 이상 어느 구단에게도 피해를 좀 주지 않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좀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기대는 안 됩니다. 예, 저희도 이제 급하게 오디오가 공개돼가지고 이제 아침에 좀 부랴부랴 찍어가지고 제가 영화 해석을 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저희의 그냥 사견을 좀 많이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